사도 부패 정리의 창시자 메르세데스 벤츠 CLS가 3세대로 진화했다. 기존 CLS와 마찬가지로 쿠페의 아름다움을 세단으로 접목시켜 선대의 어떤 모델보다 더 매끈한 자태를 자랑한다. 990mm 길이다. 현행 E클래스 세단과는 7cm 더 길다. 언뜻 너무 매끈해서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곡선을 따라가다 보면 유려한 선에 마음을 뺏길 정도. 프런트 보닛에서 시작해 윈도우 아치와 트렁크 리드로 떨어지는 곡선은 메르세데스 벤츠 CLS만의 것이다. 기존보다 단순해진 얼굴은 AMG GT의 것을 상당 부분 흡수한 것으로 하단 범퍼와 주간주행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여기에 좁혀진 라디에이터 그릴과 잘 어울린다. 인테리어는 기존 E클래스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여기에 S클래스 감각을 지닌 에어컨 송풍구 그리고 더 큰 520의 트렁크 룸을 갖는다. 특히 신형 메르세데스 벤츠 CLS는 최초로 5명이 탈 수 있는 차로 개발됐다. 엔진 라인업은 대폭 확대됐다. 세 종류의 직렬 6기통 엔진은 모두 배기량이 3.0이지만 CLS350D4MATIC, CLS403MATIC, CLS453MATIC으로 나누어 각각 282마력, 335마력, 362마력을 낸다. 또 CLS453MATIC의 경우 48V 전기 시스템으로 구성한 마일드 방식 하이브리드 기술을 채택했다. 신형 메르세데스 벤츠 CLS의 모든 변속기는 9단 자동 그리고 4매틱을 기본화했다. 여기에 편의 사양으로 스틸 스토링과 어울리는 액티브 댐퍼를 고를 수 있고 최고급 사양에서는 S클래스의 특허였던 에어바디 컨트롤 에어 서스펜션이 달린다. 첨단 보조 사양은 S클래스의 것을 대목 채용했다.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레인 키핑 어시스트, 어텐션 어시스트, 리킷 어시스트,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등도 갖춘다. 최강의 전조등 옵션인 멀티빔 LED 헤드라이트는 이제 울트라 레인지 하이빔 울트라 레인지로 진화해 법적 최대 한도 수준까지 발산하는 빛을 갖게 됐다. 가격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내년 3월경 시장에 불리는 메르세데스 벤츠 CLS 북미 시장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출시를 날리고 있다.